자, 우리가 축전기에 충전이 되는 동안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면요. 이제 왼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원장치 하나를 그리고 오른쪽에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이 축전기에 중성인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왼쪽에 전원장치에 이 플러스 때문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전기장 형성으로 인해서 양전하가 이 플러스 극 쪽에서 여기 위쪽 금속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양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으로 전자가 전기장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된 전자는 이 전원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 아래쪽의 도선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금속판에 쌓이게 돼요. 그럼 전자가 이제 아래에 있는 금속판에 쌓이게 되면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양쪽에 전압이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했을 때이 양전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 축전기 사이에 있는 금속판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이걸 통과할 수는 없어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 금속판 사이를 통과할 수는 없으나 이 아래쪽에서 전자가 이 전원장치에서 아래쪽 금속판으로 이렇게 온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양전하가 아래쪽 금속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전원장치로 이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전하가 금속판을 통과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 축전기가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류의 흐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